자, 태풍 솔릭이 상륙한 뒤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방향을 당초 예상보다 남쪽으로 틀면서 수도권은 피해가 덜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주요 침수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서울 중랑천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중랑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새벽 5시를 이후로 크게 비가 오고 있진 않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월계 1교회 수위도 범람 수준인 18m에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빗물이 한데 모이는 이곳 중랑천은 주요 침수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호우나 태풍 때마다 범람해 통행이 금지됐던 곳이지만 지금은 평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강 잠수교의 수위도 2.8m 정도여서 수위 5.5m를 넘어서면 내려지는 보행자나 차량 통제를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 시각까지 통제가 내려진 한강 지류천 주변 산책로나 도로는 없습니다. 다만 태풍의 영향으로 비와 바람은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에는 3시간 전쯤인 새벽 3시부터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출근 무렵인 오전 9시에 수도권이 태풍 솔릭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엔 오늘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비가 오면 한강 지류천의 수위가 갑자기 높아질 수 있는 만큼 태풍 접근에 따른 안전사고를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랑천에서 TV조선 장혁수입니다.